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한 건물. 늦은 시간 건물에는 잠에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건물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일명 콘도로 알려져 있는 콘도미니엄. 미국에서 콘도미니엄은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갖는 개념으로 보통 연식이 오래된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 신식의 주거용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건물 안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주거용으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러던 1981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주거용 해변 커뮤니티 지역인 서프사이드에서는 챔플레인 타워라는 3개의 건물이 세워진다. 총 3개 동으로 나뉘어진 챔플레인 타워는 남 챔플레인을 시작으로 북 챔플레인과 동 챔플레인이 차례로 완공되었고 3개 동 모두 12층 높이의 건물로 기역자 형태를 하고 있었다. 2021년 6월 23일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이날 남 챔플레인 건물에는 80세를 훌쩍 넘긴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었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동 챔플레인에는 그들의 아들 세르지오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발코니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이날 저녁 부모님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아들은 저녁 10시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조금 전 본 부모님의 모습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새벽 1시 10분경 남 챔플레인 건물 인근을 지나던 두 남성은 건물로부터 기괴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잠시 후 건물 옆쪽으로 작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온 것을 목격한다. 1시 14분경 남 챔플레인 타워에 있던 수영장에서 첫 번째 붕괴가 발생한다. 수영장 데크가 함몰되어 무너지면서 그대로 지하 주차장의 차량 위로 쏟아져 내렸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붕괴되며 주차된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콘도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을 켜기 시작한다. 잠시 후 1시 22분경 남 챔플레인의 건물 중 중앙 부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힘없이 떨어지는 마른 낙엽과 같았는데 같은 시각 앞서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후 동 챔플레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세르지오는 처음 들어보는 포효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는 즉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하였고 그가 창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던 남 챔플레인 건물은 사라지고 온통 먼지 구름뿐이었다. 남 챔플레인 타워는 중앙 부분이 붕괴된 후에도 잠시 동안 양쪽의 건물이 건재하였었지만 불과 몇 초 후 동쪽에 서 있던 건물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큰 붕괴는 불과 1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사건 발생 즉시 집을 뛰쳐나온 세르지오는 건물 더미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으로 달려간다. 현장에는 공중으로 분출된 먼지와 건물의 잔해들이 간헐적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붕괴되지 않고 간신히 서 있던 나머지 건물은 방한켠이 잘려나가 집안의 침대 간헐 부러져 있는 것이 밖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사건 이후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출동한 수십 대의 구급차와 소방대는 즉시 구조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새벽 4시경에 이르렀을 때 구조작업은 완전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좋게 수백 명이 넘는 구조대와 구조견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콘크리트 틈새로 생존자를 찾기 시작한다. 첫 번째 구조자는 콘크리트가 불규칙하게 쌓이면서 형성된 작은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있어 비교적 구조가 용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콘크리트 아래에 있어 특수장비를 이용해 찾아야 했기 때문에 구조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붕괴 직전 해당 건물에는 약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인 6월 24일까지 약 30-40명만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6월 26일 플로리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미국 공병대와 전문구조팀, 그리고 이스라엘과 멕시코 등에서 구조대가 합류하여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12시간 이교대로 쉼없이 구조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7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지던 수색 및 구조작업으로 98명의 사람들을 수습할 수 있었고, 생존자는 총 12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앞서 건물에 있다 가변을 당한 세르지오의 부모님은 구조작업 개시 후 2일 만에 발견되었는데, 노부부는 침대에서 잠을 자다 상황을 맞이한 듯 침대 위에 그대로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다행히도 심하게 훼손되거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사건 이후 세르지오는 자신의 부모님의 인생을 회상하며, 10대 때부터 만나 평생 사이가 돈독했던 두 부모님이 마지막에도 함께 떠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감사하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구조작업 이후부터 본격화된 조사에서는 초기에 붕괴가 발생한 수영장 데크에 집중하였는데, 수영장 데크 아래의 방수제는 이미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상태로, 이로 인해 데크 아래에 있던 콘크리트 슬래브가 심하게 손상되고 있었고, 과도한 염수 침투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관리 회사에서는 2018년에 있었던 건물 검사에서 이미 이 사실을 확인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노후화가 이미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이것을 수리할 경우 주변 집안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수리를 보류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21년 4월이 되어서야 대규모 보수 작업을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발표하였지만, 사건 당일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전에 수영장 아래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에서 갈라진 콘크리트와 심하게 부식된 철근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붕괴된 잔해를 조사한 결과 애초에 건설 시 계획되어 있던 것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철근이 사용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남챔플레인 타워는 수영장 데크 아래의 구조와 콘크리트 슬래브가 무너져 건물 중앙부 아래 지역에 커다란 분화구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이 힘없이 암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사건 발생 1주년을 며칠 앞둔 2022년 6월 23일 붕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하나 약 1조 2,500억 원이 승인되었고, 사건과 관련되어 챔플레인 타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